발버둥 쳐봐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험난한 세상. 제대로 되는 것도 없는데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 걸까? 살아가기 위해, 그 해답을 얻기 위해 2030km의 페달을 돌리는 주영 사이클링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당진에서 시작합니다. 드랍백에 있는 당진입니다. 이제 며칠간 입었더니 땀에 절어있는 옷을 벗고 상큼하게 새 옷으로 갈아입어보러 가겠습니다. 와우, 당진도 제법 낙타등이 많습니다. 당진 드랍백 서비스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미리 보낸 옷가지나 용품을 이곳에서 갈아입고 교환할 수 있습니다. 와우, 와.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란돈을 위해 돼지고기와 밥, 무한 리필이 10,000원에 제공됩니다. 자원봉사하고 신경 써주시는 스템 여러분, 감사합니다. 1000kg가 넘어가며 체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고기가 필요한 이 순간 무한 리필은 절호의 찬스입니다. 고기를 굽느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은 먹는 데 전념하겠습니다. 그래도 샤워를 한번 하고 옷을 갈아입으니 상쾌합니다. 평소에는 가볍게 먹던 음식들도 지금 이 순간 아이처럼 설레이고 있습니다. 당진 CP에 도착했습니다. 날이 조금 더워지고 있네요. 얼른 식사를 마치고 천안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BC바이크 당진점입니다. 자전거 여행자에게 자전거 샵은 오아시스죠. 란돈업을 하면서 고기를 구우러 왔습니다. 우와, 사장님 한 명 금방 올 겁니다. 두 사람이요. 고기집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고기집에 오는 것 마냥 자꾸 놀라워하며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롭게 고기를 한번 구워 먹는 일이 이렇게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저녁은 맛있는 고기 한 판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랜드하고 밥 먹으면 꿀맛이에요. 와, 아이디는 피아시라고 하고요. 네. 네. 지금 여기저기 전국구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하루에 250승만 타자 이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데? 한 10km, 목표에서 10km 정도 들어왔는데 하고 쉬어버리면 그 10km가 쌓여서 마지막 날 60km가 모자랐는데, 오늘 조금 한 10km만 더 가자 하면 마지막 날 오히려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인생도 비슷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시원한 소맥을 한 잔 말아먹고요. 정말 아주 시원한 거 아니고 그 두 잔을 연속으로 아주 말아먹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동안 못 본 업무를 걱정이 되겠죠, 이제. 파이팅! 고기가 들어가고 배가 부르니 살 것 같습니다. 함께 2030km를 달리고 있지만 서로가 다른 이상을 향해서 페달을 돌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어서 아 저거 하려면 일주일간 휴가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는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이 첫날에 오버포이스를 해가지고 이 무릎 이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고 후회는 안 합니다. 근데 하여튼 어제 그제 계속 2시간 뭐 3시간 이 정도밖에 못 자가지고 그때는 약간 고민 좀 있었는데 괜찮습니다. 완주 만약에 하시고 나시면 네.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십니까? 제일 먼저? 그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일단 좀 쉬어야 되겠고 다음 라이딩 뭐 할까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같은 길을 간다고 해서 한 가지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경쟁 대회지만 경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완주가 목표지만 자신의 신념을 찾기 위해 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전거 라이딩이라면 내 인생에 내가 가야 할 길을 정말 찾을 수 있을까요?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페달이 멈추는 그곳까지 열심히 페달을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전거 길에 그늘을 설치해 주는 건
국민들의 건강을 더 지킬 수 있고 자전거를 더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를 좋아하고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더 많아져야 이런 구간들이 더 많아지고 이런 길들이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자전거 타러 나오세요. 제발. 여기는 상추도 무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도 나무 그늘이 있어서 너무 자전거 타기 좋네요. 1141km 지점 도심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아산 신도시입니다. 제가 왔지만서도 이 거리상으로 상상이 안 가고 있습니다. 와, 도심을 벗어나니까 자전거 탈 맛이 납니다. CP15 부소산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뭐 한 4시쯤에 일어나서 나와서 지금까지 라이딩하고 있으니까 4시 27분이니까 12시간 27분째 라이딩을 하고 있네요. 한 5km만 더 가면 CP가 나오는데 은은한 오르막이 계속 이어져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 발바닥이 아픕니다. 누르는 힘으로 자전거를 탈 정도는 되지만 통증 때문에 자전거 페달에서 휴지를 빼기도 쉽지 않습니다. 인증 장소로 간 오르막은 상당히 가파르고 사정 따위는 봐주지 않습니다. 힘주면 아프니 매우 천천히 가서 더 힘들고 내 발이지만 약한 발바닥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나마 페달을 밟을 수는 있어서 다행입니다. 부소산 CP에 도착했습니다. 뭐 음료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가 컨트롤 포인트입니다. 와, 씨. 오르막은 말하기 싫습니다. 맛있는 음식 바라지 않습니다. 편한 길 바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발만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데 있어 안 아프게 페달을 돌리는 일이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열심히 페달을 돌려 다음 CP로 가보겠습니다. 평택입니다. CP16. 평택 가는 길은 좀 순탄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좀 기관지가 약하거든요. 이 좀 시골에 살아서 이 맑은 공기가 참 좋은데 매연에 되게 약합니다. 차가 많아서 매연을 마시고 있습니다. 문득 자전거가 참 좋은 이유 중 하나는 매연이 없습니다. 화석연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에 참 좋은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연료를 채우러 가겠습니다. 밥은 빨리 먹고 배가 고프지 않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죠. 시원한 김치말이 국수는 훌륭한 여름의 보급식이죠. 아, 평택 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와, 뾰족한 콧날 같은 어필. 와, 와, 하, 평택 이후로는 좀 이제 평지만 탈 수 있을까요? 평지만 탔을 때 분명히 또 오르막도 한번 나와주길 바랬단 말이죠. 참 힘들 때 인간의 마음은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라왔습니다. 다소 도로 구간이 좀 복잡한 평택에 도착했습니다. CP17 화성으로 출발합니다. 오른쪽 다리 클릿을 뺄 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웬만하면 오른쪽 다리는 클릿을 안 빼고 자전거를 타고 있으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역동적인 동작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야간 라이딩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이트를 켜고 서울의 닥터바이크까지 가는 거였는데 131km가 남은 상황이라서 조금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갑자기 커피 한 잔 좀 먹고 싶네요. 우와, 제가 가야 할 길입니다. 조금 좀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KBS 후문이라고 되어 있는 표지가 있네요. 여기는 K55 비행장 사거리입니다. 현재 1217km 지점입니다. 도심 구간에 오니 차들이 무섭고 산에 들어가니 사람이 그립고 그렇습니다. 좋은 날보다는 안 좋은 날이 많습니다. 희한하게 밤만 되고 혼자 라이딩을 계속하고 도로 라이딩을 좀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밤에는 경치가 보이지 않아서 라이딩의 재미를 한결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랜도너스의 묘미가 바로 이런 거죠. 갑자기 도로를 잘 주행하다가 이런 뭐 아무것도 없는 산길이 나옵니다. 이 뭐 논두렁 밭두렁으로 가로지르는 이런 생뚱맞은 길을 이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웬 낚시터가 있는 막 날파리가 이 한 수백만 마리 있는 곳을
뚫고 지나왔습니다. 와우. 오. SK가스 평택기지. 당장 모텔이라도 있으면 들어가 버리고 싶네요. 그래도 뭔가 예쁩니다. 안전하게 숙소가 있는 곳까지 가겠습니다. 와, 오늘 서울까지 가는 건 무리일 것 같네요. 대한민국 주소 1번지 평택시에 도착했습니다. 고양이는 한가롭게 걷고 있는 이곳은 정말 힘든 구간입니다. 와우, 이제 그래도 길 같은 도로가 나왔습니다.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서 고프로 배터리도 없고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휴대폰 화질이 훨씬 좋은 것 같네요. 오늘따라 왜 이리 좀 밤이 밤 야간 라이딩이 힘든 걸까요? 좀처럼 적응이 되지 않는 5일차 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6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원래 계획은 한 4시쯤에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2시간이나 늦었습니다. 뭐 주변 지인들에게 전화를 해서 뭐 물어보고 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증상으로 봤을 때 통풍인 듯합니다. 일단은 뭐 많이 피곤하고 첫날부터 해서 좀 이 소변을 좀 거의 잘 못 보았거든요. 어저께 막 삼겹살 먹고 기름진 거 먹고 어저께 음료수 또 많이 먹었거든요. 그게 뭐 증상을 되게 악화시킨다고 하네요. 당류를 좀 줄이고 물을 많이 마시고, 어제도 뭐 병원에는 가려고 했었는데 병원이 눈에 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결국 못 갔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났는데 와, 깜짝 놀랐죠. 이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발등, 발바닥 쪽이 너무 아파서 와, 이게 걷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 감기약을 가지고 온 게 있거든요. 거기에도 항생제랑 이 진통제가 있으니까 그 약도 이제 어제는 안 먹었거든요. 좀 호전이 되는 것 같아서 아침에 또 부랴부랴 일어나자마자 그 약을 먹고 한 2시간 정도 지나니까 약간 좋아진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확실히 누르는데도 통증이 좀 느껴집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와, 이 와중에도 아침 라이딩은 참 좋네요. GP17에 도착했습니다. 오, 역시 아무도 없으시군. 오른쪽 바 클릿은 떼지 않고 사진만 탁 인증하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뿅! GP17 인증. 이 뭐 발이 아프다고 징징 짜면 뭐 하겠습니까? 뭐 시간이든 사람이든 코리아 란도너스든 그 누구든 뭐 내가 아프다고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프다고 해서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어떡해 아이고 천천히 가서 어떡해 아이고 늦었네 이런 걱정하면 뭐 하겠습니까? 플랜 B를 사용해야 되겠네요. 이제는 휴식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꾸준히 밟아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현재 144시간 지났고 이제 거리는 1280km입니다. 뭐 지금 시간으로 봐서는 현재상으로서는 2시간 정도 컷오프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완주 실패다. 얼른 밥 먹고 가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신개념 클리슈즈 탈거 방법입니다. 이 부분이 아픕니다. 네, 현재 제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모두들 이렇게 가고 있고요. 놀랍게도 벌써 완주하신 분도 계십니다. 와, 세상에. 저는 현재 아주 후미에 있는 편입니다. 이제 곧 시와 방조제를 건너가는군요. 와, 세상에, 맙소사. 예를 들어서 전체 학년에 100명 정도 있다고 치면은 현재 뭐 한 98등 정도 되는 순위입니다. 아침은 빨리 먹고 가려고 했는데 메뉴가 다 나오고 나니 알게 됐습니다. 솥밥이었다는 걸. 지금도 제법 뒤처진 편이지만 평균 20분 이상 걸리는 솥밥이라니. 머릿속에서 헛웃음이 나옵니다.
오늘 하루는 쉽지 않겠네요. 하지만 발의 고통마저 잠시 잊게 해줄 끝내주는 구수함입니다. 최고의 청국장이네요. 맛이 있어. 시골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예쁜 길입니다. 오, 조심. 네, 천천히 가니까 위험한 장애물도 잘 보이고 좋네요. 어쩌면 어저께 더 추진을 안 하고 조금이라도 일찍 쉬었던 게 잘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땅을 밟으면은 쩔뚝쩔뚝거리면서 걷기도 힘들대. 페달을 돌리는 일이라서 앞으로 계속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위기 아닌 위기입니다. 통풍 때문에 발이 아파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당간당하게 컷오프 시간을 맞춰가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천천히 가기 때문에 위험 구간 라제 통과하고 보다 더 안전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빨리 가도 좋지만 어쩌면 다치지 말고 안전하게 가라고 몸이 경고해주나 봅니다. 발의 통증이라는 브레이크는 사실 서럽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전거 라이딩이기 때문에 새로운 풍경들이 위로하듯이 반겨줍니다. 아프니까 라이딩이다. 시화 방조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1300km 달성했습니다. 우와, 서해 방조제 뷰. 정말 어제 오늘 실컷 감상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입니다. 와, 시흥은 참 이 도시가 깨끗하고 도로도 넓고 오, 아파트들도 새 제품들이 상당히 많고 좋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당히 힘이 드네요. 와우, 이 서해는 무시무시한 곳이네요. 역시 방금 시화 방조제를 넘고 시흥을 벗어났는데 또 긴 방조제가 나오네요. 역시 서해는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힘든 일이 있다면 이 서해 라이딩을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 지금 상황이 제일 안락하고 편한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자전거 라이딩을 하는 이 순간이 저는 항상 즐겁고 최고의 좋은 운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만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아, 세상에서 참 제일 힘든 일이구나. 자전거 라이딩이란 건 결코 쉽지가 않구나. 페달만 돌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방조제 지옥 코스를 연타로 맞으니 넉다운입니다. 옆에서 치는 바닷바람이 휘청거리게 만듭니다. 정신 회복을 위해 잠시 KO하겠습니다. 발만 아니면은 좀 더 즐겁게 밟을 텐데 족쇄가 걸린 느낌입니다. 아, 벌써 오겠습니다. 아,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봉침이라니. 어우, 따가라. 아, 벌. 겨우 방조제를 잘 넘어가고 있는데 벌 받았습니다. 미치겠네. 안경 사이로 벌이 날라들어서 이 부분에 벌이 쏘였습니다. 천천히 간다고 풍경 보면서 고글을 좀 안 하고 가고 있었는데 와, 그 사이에 또 벌이 쏘이네요. 이왕 놀려면 뭐 이쪽 아픈 다리에나 한 방 놔주지. 와,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눈 쪽으로 더 들어갔으면은. 아, 참네. 왜 카는지 모르겠네. 벌에 인중이 쏘여 정신을 차린 저는 갑자기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뭐 정신이 어디 나갔는지 뭐에 씌었는지 시흥에서 내비를 잘못 봐서 뺑뺑이 다시 한 바퀴 뺑글 돌아서 역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행을 하다 보니까 다시 안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저기 아까 봤던 그 타워가 미치겠네요. 괜히 벌이 쏜 게 아니고 똑바로 가라고 벌이 쏜 것 같습니다. 정신머리하고는 어떻게 왔던 길을 거꾸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시흥에서 길을 잃고 한 바퀴 돌아 다시 시야 방조대를 돌아 안산으로 가고 벌에 쏘여 정신을 차린 뒤 다시 시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지도를 지웠다가 다시 불러오니까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네요. 아니 왜 랜더너들이 돌아가고 있지라고 생각해서 이 순환 코스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멍청하네요. 2030 중에 두 번째로 방문한 시흥입니다. 와우, 왠지 낯익은 풍경이네요. 와, 이렇게 참 안 좋은 상황에 아르바이트까지 추가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벌은 과연 무슨 의미였을까요? 왜 하필 그 타이밍에 와서 제 인중에 침을 놨을까요? 와, 정말 세상 일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고맙다 벌아. 아이고. 그럼 이거는 그냥 드시고 가도 될 것 같은데. 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 그래요? 하기서 이게 2030이 좀 의미가 깊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요. 예, 웬만큼 아파도 그냥 쉽게 포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설마 했거든요. 제가 이제 출근 전이라. 네네네. 아까도 한 분 지금 가시더라고요. 외국 여자분 한 분하고. 예, 네, 아, 제가, 와. 여기 이제 통풍 같은 게 왔나 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발 통증이 너무 심하고 막 이래서 감기약을 한 두세 개 먹었거든요. 네. 주변에 약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감기약 안에 진통제랑 항생제가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걸 먹으니까 정신이 몽롱해서 시흥까지 왔다가 네.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안산으로 돌아가서 아까 그 여자분이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에서 그분이 지나가면서 왜 끌러 가자고 내보고 이러길래 한 오늘 24km 돌고 왔습니다. 이렇게. 아, 그 알바까지 하신 거예요? 아이고. 랜더는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저도 시작하려고. 아, 시작하시려고. 시흥에 오니 구독자님이 응원을 나오셨습니다. 언제 지나가는지도 몰랐을 텐데 그저 기다리시다가 운이 좋게 만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누군가 기다려주고 응원을 해준다고 생각하니 반갑고 행복했습니다. 랜더너스 중에는 지정된 장소에 외부의 도움을 받으면 안되니 아쉽게도 손이에 가득 들려있는 정성을 받지 못했지만 이렇게 알아봐주시고 응원해주는 것만으로 엄청난 힘을 얻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이렇게 알아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빙글빙글 했는데 딱 맞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알아봐 주시다니. 아, 세상에. 저를 알아봐 주시고, 제 그, 제 알림 댓글을 보시고, 지나가는 시간을 유추해서 이렇게 손수 나와 주셨습니다. 보급식까지 가지고 나와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상 CP가 아닌 곳에서의 보급은 규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마음만 감사히 받았습니다. 지금 파워젤 하나 쫙 빨면 아주 힘이 좋을 것 같은데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고마운 구독자님들을 만나서 지금 이 2030을 탄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제 곧 랜더너스를 또 시작하신다고 하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자전거 타는 즐거움을 퍼뜨리는 유튜버들이 이제 자전거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자전거 타는 동기부여가 됐으면 저는 정말 자전거 타는 일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한민국 자전거 유튜버 파이팅! JYC 파이팅! 계속 밀고 나가보겠습니다. 이야, 시흥은 참 좋은 곳이군요. 한 사람의 응원이 시흥의 기억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기분 좋은 6일차 라이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산천 자전거길 구간입니다. 한산하고 운치가 있어서 좋습니다.
깨끗하고 깔끔하게 하천 밑으로 이렇게 자전거 길이 잘 꾸며져 있네요. 와, 서울로 가는 길 먼 해안가도 아닌데 낙타등이 이렇게 많나요. 이제 시흥을 떠나서 여기서부터 광명해요. CP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부는 기분 좋은 바람과 함께 서울 닥터바이크 CP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병원을 찾아서 통풍약 처방을 좀 받아야 될 텐데 통 병원이 보이지가 않네요. 자전거 도로가 매력적인 서울에 왔습니다. 병원을 찾는 일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찾고 기다리고 또 늦어질 생각을 하니 막막하네요. 자전거 도로가 잘 가꿔져 있어서 너무 좋네요. 와우. 와우. 통풍이 좀 온다. 통풍? 네. 예, 잠깐만요. 네? 땡박이 통풍 약이. 아, 약이 쓸 수 있어. 잠깐만요. 네, 약이 있다가 있나? 여기 없는 게 없어. 아니, 아니, 저녁 식사. 하나밖에 안 드실 수도 있을 텐데. 일단 그거 드시고요. 여기서 쉬실 거잖아요. 식사하시고. 예. 야, 나 집에 가서. 통풍약을 갖고 와야 되겠다. 좀 기다리세요. 제가 집에 가서 갖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약을 이렇게 구하다니. 잘 먹겠습니다. 고기 나올 거예요? 아이고. 고기 맛있으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우와. 살 것 같다. 서울 닥터바이크에서 스텝을 해주시고 계신 반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달입니다. 아, 스텝 해주시느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맛있는 식사 먹고 정말 힘내서 꼭 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당연한 거 아닌가요? 꼭 네. 완주하셔야죠. 다만 안전하게 천천히 그리고 완주는 꼭 하십시오. 뭐 바쁘다는 핑계로 작년부터 안장에 앉을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라도 뭔가 좀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세이프박이 또 이렇게 CP한다고 하니 도우러 왔습니다. 자원봉사해 주시고 감사하게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힘이 나고 완주를 다시 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유튜버 여기에서 약까지 먹을 수 있어서 전화위복이 되는 컨트롤 포인트 서울의 닥터 바이크입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서울 컨트롤 포인트입니다. 예로부터 서울에 가면 코베어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방에 사는 시골 아저씨가 서울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과분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자원봉사라는 스텝입니다. 자전거 매장의 이름처럼 의사가 되어 약을 구해주고 맛있는 음식과 친절한 배려로 고향에 온 것 같은 온정이 느껴집니다. 오늘 처음 만난 이 인연은 바로 자전거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힘듦을 공감하기 때문에 서로의 끈이 이어져 있습니다. 자전거라는 스포츠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인연의 끈입니다. 서울 닥터바이크 인연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에 오면 들러야 할 곳이 한 군데도 추가되었군요. 서울에 이거 랜드오너스의 성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와, 갑자기 떠나기 싫습니다. 여기서 그냥 좀 머물러서 푹 쉬고 싶은 마음이네요. 감사합니다. 아, 안전하게 완주하시고 다시 한번 들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또 배웅해 드릴게요. 예. 안전하게 무사 완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아, 컨트롤 포인트 18 닥터바이크에서 와, 약을 얻어먹고 충분히 보급을 하고 마음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탄 보람이 있네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 발등이 너무 아파서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꾸역꾸역 참으면서 페달을 돌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해답을 찾아서 말이죠. 물론 아직 2030을 달리는 해답을 찾지 못했지만 2030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자전거길은 깨끗하게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공사 차량들이 정비를 하러 부지런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전거길에서 순찰차도 보고 포크레인도 보고 포터도 보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길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지방도 서울처럼 관리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좋은 자전거길이 있다면 그만큼 자전거 타는 사람도 더 많아질 테니까요. 네, 이제 양평까지 가면 되는 것 같지만
갑자기 가민이 꺼지더니 88%라는 이 메시지와 함께 계속 대기 중인 아이콘만 뜨고 있습니다. 또 멈춰버렸네요. 속도계 내비게이션이 목통이 되고 빗방울이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늘은 왜 이러는 걸까요? 빗방울이 점점 세지네요. 빗방울이 내린다는 핑계로 잠시 쉬고 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궁뎅이도 아픕니다. 의자가 보이면 앉는 것보다 눕는 것이 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직까지는 아픕니다. 뭐 속도도 잘 안 나고 통증이 있어서 세게 밟질 못하겠네요. 생명 같은 약입니다. 잠시 쉬었더니 비가 다시 그치고 있습니다. 통풍약도 잘 챙기고 젤리도 잘 챙기고 멘탈도 잘 챙기겠습니다. 다행히 발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고 한강의 시원한 멋진 길은 자전거 타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1400km 돌파했습니다. 코스 중에 잠수교를 지나가진 않지만 서울에 왔는데 지나가 봐야죠. 비가 그쳤네요. 비가 안 오고 흐린 날은 자전거 타기 좋은 날입니다. 비가 온다는 예보는 어찌 보면 행운일지도 모릅니다. 한강 자전거길을 이렇게 쾌적하게 지나고 있으니까요. 자전거를 타고 서울에 도착하면 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몸이 좋지 않아 많은 것들을 못했지만 한강을 보며 여유롭게 차 한잔 마시는 일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저도 낭만이라는 것을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네. 동네에서도 라이딩 후에 가볍게 음료 한 잔을 합니다. 잠시 생각 없이 가만히 있어도 그게 바로 충전입니다. 대구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바라보며 사과 주스를 한 모금 마시는 이 순간 바로 여행의 보람이 느껴집니다. 와, 조용한 일상과 그리고 안전한 것들, 큰 변화 없이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위험하고 무모하고 힘든 여정을 하고 있냐면 다른 것과는 달리 자전거 라이딩은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페달을 돌리고 밖으로 나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갈 때 살아있음을 느낄 겁니다. 다음에 또 오면 한강 라면도 먹고 닥터바이크에 인사도 하러 가고 더 많은 곳을 라이딩하고 더 즐겁게 페달을 돌리겠습니다. 서울의 기억을 사과 주스와 한강에 남기고 다시 새로운 기억을 담으러 팔당으로 가보시죠. 암사고개에 도착했습니다. 아이유고개라고도 불리죠. 여지껏 지옥같은 어필들을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6%의 경사도는 넘을만합니다. 시간과 정신의 방입니다. 적응이 되는 걸까요? 하지만 이 정도 시간과 정신의 방은 새만금이나 서해쪽 그 방파제에 비하면 아주 양호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마법소사 1300km를 타고 드디어 몸과 정신이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도 통증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남한강 자전거길에는 터널이 몇 개나 있을까요? 여기는 첫 번째 터널은 봉안 터널입니다. 남한강 자전거길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국토종주 자전거길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터널들이 아주 많고 드라마 풍경으로도 가끔씩 등장하는 운치 있는 양수 철교도 있습니다. 감수성이 터집니다. 두 번째 터널 양평 용담 아트 터널입니다. 세 번째 터널 부용 4터널입니다. 네 번째 터널 부용 3터널입니다. 뭐지 이건? 다섯 번째 터널 부용 2터널. 여섯 번째 터널 부용 1터널. 공포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터널이 왜 자꾸 반복되는 걸까요? 끝나지 않네요. 일곱 번째 터널 도곡 터널. 이제 좀 추워지고 있습니다. 설마 이곳은 어필 지옥을 넘어서 맞게 된 터널 지옥인가요? 그래도 이곳은 자전거를 타면 꼭 한번 타봐야 하는 평지 위주의 즐거운 코스입니다. 끝난 줄 알았죠? 아직 남았습니다. 여덟 번째 원복 터널입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기곡 터널입니다.
급속 냉동 것 같아요. 양평은 해장국입니다. 이렇게 생긴 건지 몰랐는데 조금 부담되네요. 아이고, 공사 구간이라서 엉덩이가 조금 아프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살살 가면 되죠. 양평 인증장소 도착. 양평 해장국을 클리어하고 CP 인증을 한 후 이제 매봉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벌써 코리아 2030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와, 어느새 6일이 지났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막 힘듦과 고난과 시련의 순간을 와, 벌써 6일 동안이나 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6일간의 시간이 결코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자전거 타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왜 이렇게 1km, 1km가 빨리 지나가지 않지? 와, 벌써 6일이나 이제 남은 거리로 따져보면은 500km도 안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까지는 끝난다는 얘기죠. 아, 이제 중후반으로 넘어오니까 마음이 오히려 편해집니다. 힘든 건 엉덩이도 많이 아프고 손바닥도 아프고, 아까 전에 음식을 먹으려고 젓가락을 잡았는데 젓가락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끝까지 가야겠다는 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물론 포기하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시 도전하면 되는 거고, 포기했다는 건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많이 안 좋고 피싱 못할 사정으로 당연히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진 않은데 끝까지 페달을 돌리고 싶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생각하고 참고 견뎌보세요. 분명히 자전거가 그 해답을 알려줄 겁니다. 처음엔 조바심이 났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자꾸만 일이 꼬이고 있고 참다 참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좋은 길이 나오고 조금씩 기분이 풀리다 보니 참 다행인 건 자전거가 한 번에 펑크도 없이 멀쩡히 묵묵하게 잘 따라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은 나만 하는 것이었고 불평을 듣는 것 또한 내 귀였습니다. 6일차 야간 라이딩 채비를 마쳤습니다. 야간 라이딩이 시작됐습니다. 역시 오늘도 칠흑같이 깜깜한 밤입니다. 이렇게 밤에 라이딩을 하다 보면 저 앞에 빨간 불빛이 깜빡깜빡거리면 함께 자전거를 탄 랜드오너로 착각을 해서 무척 반가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면 공사 중 표식들입니다. 그만큼 야간에는 또 사람이 그려지기도 하죠. 행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독고개를 다 올라왔습니다. 와, 이 터널이 뭐 아주 대낮같이 밝아요. 깜깜하고 불빛 하나 없는 길을 오르다 보니 터널빛이 눈부시게 밝습니다. 평소 우리는 빛의 세상에 살고 있군요. 1500km 돌파했습니다. 아, 갑자기 천둥번개 치듯이 하늘이 구르륵거리고 비가 막 한두 방씩 내려가지고 소나기인 줄 알고 어필 막 미친 듯이 올라왔습니다. 아, 일단 무릎이 아프네요. 집들이 되게 운치 있습니다. 오, 뭔가 식당이 있을 법한 그런 분위기네요. 아니, 노래방은 엄청 많습니다. 밥 먹을 데가 없네.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자전거 옷을 뭐 빨거나 이러면은 이 알몸으로 있어야 되는데 가운이라도 입고 자면은 좀 덜 허전합니다. 7일차 아침입니다. 생각보다 이 발에 붓기는 뭐 잘 빠지지 않네요. 아이고, 이쪽 발만 좀 통통합니다. 일찍 가려고 했는데 또 비가 내려서 땅이 지금 많이 젖어 있습니다. 세상 모르고 자는 동안 비가 내렸는데 다행히 비를 잘 피했습니다. 땅은 젖어있고 시원하게 페달을 돌리고 있습니다. 7일차 아침이 시작됐습니다. 아, 근데 손가락에 감각이 없어서 좀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네요. 아유, 이 몸에 힘이 없습니다. 왜 이러지? 아침을 안 먹어서 그런가? 힘이 없을 때는 밥이 최고입니다. 한식 뷔페를 찾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방금 한 밥입니다. 와우. 양이 작아 보이나요? 든든하게 연료를 채우고 나오니 저 멀리 편하게 누워있는 강아지가 보입니다. 너는 참 상팔자구나. 역시 강원도. 뭐 오르막밖에 없네요. 밥을 먹고 좀 정신을 차려보니 이곳은 강원도였습니다.
오르막에 자비가 없다는 강원도 말이죠. 와, 딱 힘들다. 저는 자전거 라이더입니다. 오르막을 오르기 전에는 밥을 적당히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르막에서 구역질이 나고 있습니다. 방금 전 밥통에서 나온 할머니표 흰 쌀밥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배를 120%까지 채우게 만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이곳은 강원도입니다. 오늘 코스가 오르막 지옥이란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지금 다리는 오르막을 힘차게 오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위장은 힘만 줘봐라, 토하게 해줄 테니 라고 합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정말 힘겹게 넘었습니다. 와, 강원도의 매운맛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네요. 뭐 이제 시작인걸요. 태기산 정상이 다음 컨트롤 포인트입니다. 네, 여기는 황제 정상입니다. 황제라니, 해발 500m 황제라니. 이제 열을 잠시 좀 식혀보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렇게 길게 뻗은 신나는 내리막이라니 소화도 되고 기분도 급격하게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2030에서 가장 높은 고도의 태기산 오피리 시작됐습니다. 와, 거리는 약 6.4km고 상당히 힘이 들 걸로 예상됩니다. 지옥의 어필 구간을 헤쳐나가 보겠습니다. 초반에는 살짝 완만하네요. 저기 멀리 보이는 풍력발전소가 있는 저곳까지 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날씨는 정말 좋네요. 아이고, 벌레가 기어가고 있네요. 단백질 보충. 와, 100g면 무려 325kcal. 최고의 보급식이래요. 아우, 힘들어. 정말 올라가기 싫습니다. 어제부터 이 젤리가 참 맛있더라고요. 이게 어제는 하리보 젤리도 닥터바이크에서 하리보 젤 조그만한 거를 먹으면서 왔는데 오징어처럼 쫀득쫀득하고 맛이 있어가지고 힘듦을 조금 잊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평소에 잘 안 먹는 젤리를 사서 힘듦을 잊기 위해서 먹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징어같이 쫀득쫀득하고 달달하고 새콤해서 여기가 뭐 태기산인지 뭐 저희 동네 앞산인지 뭐 놀러 온 건지 일하러 온 건지 잠시 모든 걸 다 잊을 수 있습니다. 우와, 완전 땡볕에 경사도도 세고 죽겠습니다. 아주 오 마이 갓. 지금 저의 작전은 틈틈이 쉬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해발 880m입니다 공기가 좋네요. 이렇게 경치가 수려한 이곳은 태기산입니다. 20번째 인증장소입니다. 이번 2030km 코스에서 가장 높게 올라가는 산입니다. 자전거로 963m까지 올라갑니다. 이번 2030km의 코스에서 가장 높게 올라가는 산입니다. 순간경사도 26% 오르막도 있으며 횡성군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산 위에 산에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올라왔네요. 자전거로 어필 정상을 오르는 기분, 이 성취감, 아, 최고입니다. 평창군에 도착했습니다. 와, 평창 올림픽의 평창. 강원도 평창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부산에서요. 20번째 컨트롤 포인트의 사진 인증 장소는 바로 저 경찰 전접기입니다. 컨트롤 포인트 20 인증 완료. 물론 아직도 넘어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뭐 어때, 뭐 끌고 가고 뭐 와리까리 하면 되지. 그래, 가자. 강릉까지도 아직 몇 개 산을 넘고 대관령을 넘어야 합니다. 아, 갈 길이 머네요. 한 6시간 동안 한 60km밖에 못 왔습니다. 와, 2.3km의 어필에 속살이제가 시작됐습니다. 강릉까지만 한 60km 정도로 그렇게 멀진 않은데 넘어야 될 산이 뭐 살이제, 대관령, 뭐 여기는 평지도 그냥 평지가 아닙니다. 낙타 등 평지입니다. 아, 서해가
그 세만금 방조제라든지 뭐 시야 방조제라든지 방조제들 때문에 평지 지옥을 많이 만났다면, 아, 동해로 가는 강원도에서 이 강릉으로 가는 동해로 가는 이쪽 루트는 낙타등과 어필 그리고 이 더위가 아주 색다른 라이딩의 경험을 안겨다 줍니다. 어필 지옥이네요. 우와, 저기 빨딱선 정상이 보입니다. 현재 1592km 탔습니다. 자, 엉덩이 들고. 아, 잘못 내려왔습니다. 아, 저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 이런, 잘못 내려왔습니다.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와, 또 어필의 시작입니다. 이번에는 사리제를 넘고 있습니다. 거리가 약 4.3km의 오르막입니다. 와, 오르막길이 엄청나네요. 너무 덥고 힘들어서 반대편 차선 전봇대가 가려지는 틈으로 잠시 숨었습니다. 경치가 훌륭하고 좋아도 오르막은 오르막입니다. 좋은 것도 지나치게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이 지옥같은 어필도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또 대관령으로 갑니다. 와, 높은 산에 바람이 많이 부나 봅니다. 이곳에도 저 멀리서 풍력발전기가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와, 힘은 무지하게 되는데 그래도 탄성이 나오네요. 태어나 처음으로 대관령을 자전거로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선풍기 3단으로 좀 틀어주세요. 자전거를 좋아한다면 이곳은 꼭 한번 올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환상적입니다. 와, 힘든데 한 번씩 이렇게 멋진 보상이 있어주면 다시 페달을 돌릴 수 있는 힘이 납니다. 대관령 멋진데요? 대관령을 정복했습니다. 와우! 대관령에 왔습니다. 이 계속 힘들다고 힘들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힘듭니다. 하지만 너무 너무 좋은 거 있죠. 아, 참, 제가 뭐 평소에 못 보던 풍경들을 보고 힘든 경험을 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너무 뿌듯하고 지금까지 온 것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허친슨 퓨전 5 퍼포먼스 스톰입니다. 오르막은 너무 덥고 힘들었지만 낮에 안전하게 이렇게 멋진 대관령 내리막 구간을 탐험하니 정말 행운 같은 하루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한번 자전거로 올라가 보세요. 강추. 와, 정말 환상적인 대관령 다운힐을 열어서 이제 강릉으로 가고 있습니다. 강릉 드랍백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드랍백이죠. 드랍백 서비스 중에서 제일 뭔가 느낌이 있다고 할까요? 오, 선선한 바람도 불어오고. 오. 2030 중에 가장 꿀맛인 것은 누울 자리입니다. 일어나. 가야지. 강릉 인증 장소에서는 라면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다이어트 중이시라면 죄송합니다. 라면이 입에 대자마자 사라졌습니다. 한 봉지 더 먹겠습니다.
이곳 마지막 드랍백까지 왔네요. 이제 남은 거리 439km 부산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드랍백이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옷을 바꿔 입을 일도 없고 뭐 물품을 챙길 일도 없습니다. 남은 거리 가는 겁니다. 와, 동해 바다가 얼른 보고 싶네요. 와, 이 시원한 바람. 아, 드디어 동해가 보입니다. 기다렸다 동해야. 와, 여러분들에게 이 동해의 좋은 경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시 전망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와, 아직 다리가 다 나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닥터바이크에서 얻어먹은 약을 한 이틀 정도 먹으니까 다리를 돌려서 뺄 수 있을 정도로 다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아침엔 좀 많이 부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힘을 줘도 아플 정도의 통증은 안 느껴집니다. 듣지도 않던 사랑 노래 가사가 들려다 왜 이래 내 플레이리스트에 맞지도 않게 설렘 가득해 힘을 거려 man 이게 진짜 되는 거였어 나도 모르게끔 자신이 바뀐다는 거 나도 절대 믿지 않았어 누굴 보는 순간 한눈에 빠진다는 걸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난 너에게 빠져 번지 왜 이러는 건지 알 수도 없지 억지인데 덕진 격으로 널 마주치지 You make me feel so high 넌 나를 높은 곳에 데려가 내가 널 궁금하게 하지 두근거린 마음이 내 바로 앞까지 이 기분 마치 저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질 듯 말 듯 서 있는 듯해 동해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해가 지고 있습니다. 동해 바다를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갈증이 나고 더워서 과일이 정말 먹고 싶었는데 편의점에서 체리를 사서 바다를 보면서 잠시 회 먹고 싶네요. 와, 회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딱 소박해 보이면서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저는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지만 시원한 물에도 좋아하고 해산물을 아주 좋아합니다. 당장 횟집으로 달려들어가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싶지만 여지껏 춤추면서 소비한 시간이 너무 많고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의 배고픔은 구독과 좋아요로 채워질 수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동해 어둠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뿐인 사진은 참을 수 없죠. 아까 전에 저 드랍백에서 라면도 막 맛있게 먹고 바람막이를 싸가지고 보내버렸습니다. 아 참네. 이 비가 온다고 해서 이 우비를 싼다고 여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생각해보니까 바람막이를 그 봉다리 보내는 봉다리 안에 넣었는데 아 참네. 일단은 날씨가 추우니까 조금이라도 더 진행을 하려면 우비라도 입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비가 뭐 바람을 확실히 막아주겠죠. 낮에는 그렇게 더웠지만 밤에는 춥습니다. 우와 이게 뭐지? 우와 전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와 목말랐는데 와 물하고 세상에 환타 하나 마셔야지. 와 JPR 한병희 발디님 감사합니다. 와, 아, 바람막이를 바보같이 색깔이 까먹으니까 이게 저지랑 혼돈을 해서 드랍백에 다 넣어서 보내버린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혹시나 몰라서 이 준비한 비옷을 꺼내고 이 바람막이 대신에 입으니까 바람도 막아주고 효과는 좋은데
안에서 이제 또 오르막 올라오니까 땀이 차네요.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추운 거보단 나으니까. 이 란도너스들을 생각해서 이 시간에 지금 이 그냥 길 코스변에 이렇게 음료수 박스를 놓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JPR 한병이 발디님 고맙습니다. 1723km 탔습니다. 진로를 방해하는 사나운 곤충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사나운 집게를 들이밀며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디 그렇게 가니. 아이고 힘들게 오피를. 동해안 오르막도 아주 사람을 잡네요. 잡아. 현재 1735km 라이딩을 했는데 이 강원도 못지않은 이 고각의 어필들이 우와 이거 뭐 낙타등 수준이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외롭게 올라갔는데 갑자기 요 귀여운 녀석이 눈에 띄길래 말 좋은 걸어 보려고 제가 섰습니다. 엉덩이를 톡 치면은 화가 나서 집게를 톡. 아이고 미안하구나. 어서 조심히. 아이고 도른데 조심히 가고. 아이고 힘이 없어 보이지. 아이고 제가 이거 잡아서 나무 있는 대로 이거 보내줘야 될까요? 아 불쌍하겠죠. 도로에 조심히 잡아서. 아이고 너 보내줄게. 아이고 화내지만 잡는 게 좀 무섭단 말이야. 자 나무로 숲으로 보내주겠습니다. 아이고 어서 저 숲으로 가. 아이고 나오지 말고 도로로. 아, 제 걱정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끌발을 하고 싶었는데 이 변명거리가 생겨서 내리게 됐습니다. 이번 뭐 2030을 하면서 뭐 평범한 마음가짐으로 참가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참가하시는 분 모두 다 슈퍼 랜드오너 이상의 이 자격을 획득하시고 전부 다 이렇게 600km 이상의 라이딩을 다들 하셨고 뭐 전년도에는 1000km, 1200km 라이딩까지 하신 분들이 출전하는 거라서 이제 중도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시간의 연주는 뭐 시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는 일이고 저처럼 이제 이렇게 아픈 일이 있거나 기저 트러블이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좀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은 뭐 일도 중간에 뭐 조퇴도 하고 포기도 하고 뭐 똑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강인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를 왜 이렇게 독하게 뭐 통풍도 오고 엉덩이도 뭐 지금 뭐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이 혈관이 많이 눌렸는지 아 이거 젓가락 잡을 힘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페달이 돌아가는 곳까지 가고 싶습니다. 어? 또 뭐야? 누가 또 이런 걸 흘려놓으셨네요. 머슬 파워 부스터 뉴트리 라이트 뜯지도 않은 새 제품입니다. 와하하. 분명히 다른 랜드오너 분이 이 뒷주머니에서 빼내시다가 여기서 흘린 게 분명합니다.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네. 제가 감사히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막이도 없어 불편하고 시간은 점점 촉박해지고 이제는 손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힘이 날 줄 알았던 동해안은 상상 이상으로 힘듭니다. 저는 이 여정의 끝을 볼 수 있을까요?